살 수가 없는 건가? 더 좋은 방법이 없나? 그 제가 그때 택시를 생각을 했어요. 네. 아, 택시를 타면 집까지 바로다 주는 것 같은데 택시비가 그렇게 비싼가? 엄마 택시라는 걸 타보자.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엄마 이제 택시 타자 우리.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택시를 탔어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원망이 고스란히 이 차가운 아버지한테로 다 가는 거죠. 아, 네.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. 왜 필름처럼 지나가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부 이렇게 좀 차가운 모습이에요.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그 부름돌 게임이라는 게 아주 선풍적으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인기 있어가지고 그때 돈으로 그게 10,000원이었습니다. 근데 그때 쭈쭈바 같은 게 이렇게 통해서 튜브 꺼내가지고 꺼내 먹는 아이스크림이 50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만 원은 되게 비싼 게임이죠. 근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한테 엄마 그거 사주세요. 그랬더니 엄마가 만 원은 너무 비싸다.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봐라. 근데 제가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마침 나가시는데 제가 쫓아 뛰어나갔어요. 왜? 할 얘기 있어? 딱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버지 저 뭐 사주세요. 처음으로? 처음으로. 네. 정말 용기 내서. 네. 사주세요. 뭐 사주세요. 네. 뭐 사줘? 게임 같은 건데요. 게임? 무슨 게임인데? 네. 근데 그 아시다시피 부름돌이 왜 저 나라 땅 사고 뭐 예. 빌딩 짓고 예. 팔고 돈 주고 받고 이러면서 돈 날리기도 하고 막. 제가 아버지가 편안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였으면 아빠한테 애교도 피워가면서 아빠 이거 딴 애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어요 뭐 이럴 수도 있었는데 정말 아빠라는 표현을 써도 혼났으니까 아버지 이거요 이 게임이 그 땅 사고 돈놀이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아버지 표정이 확 바뀌시더니 조그만 게 그새부터 들어가! 이시로 가요. 제가 처음 아버지한테 뭔가를 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한테 뭘 사달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. 지금까지도.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데. 지금까지도요? 지금까지도. 아버지한테 뭘 사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게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해요. 그 장면 하나 생생한 거하고 그 또 하나는 이제 청주에서 학력고사를 보러 서울로 왔는데요. 그때 이제 선지원 후 시험이었어요. 그래서 학교 하룻밤을 뭐 미리 전날 가서 내 자리를 확인하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.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작은 누님이 신림동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잘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어요. 그 누나랑 같이 하룻밤을 저는 잘 수 있었는데 아버지까지는 잘 수 없었던 거예요. 아버지는 어떻게 주무실래요? 그랬더니 아니, 나는 뭐 여기 뭐 여인숙 잡아서 잔다고. 그래서 가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차에서 주무셨더라고요. 차에서 밤을 보내시고 저를 태워서 이제 학교 정문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어둑어둑한 새벽 거기서 저를 들여보내시고 다른 아버지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. 성주야 괜찮아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해. 나는 너를 믿어.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어. 파이팅. 성주야 파이팅이다. 김성주가 말하는 아빠. 나는 내가 지금 미국에 들었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머리 한번 써주면서 한번 안아주고 괜찮아 시험 못 봐도 괜찮아 아빠 널 믿어. 네가 있는 실력 것만 해.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. 누나야. 네. 그렇게 하세요. 그건 내 딸도 그랬어요. 예예. 화이팅! 화이팅! 한번 외쳐주실 수 있을 것 같아. 못해도 돼. 그런 얘기 한번 들으면 또 힘도 나고 그렇죠. 아버지가 든든. 근데 거기서 차를 뚜벅뚜벅 아무 얘기 없이 교문까지 와서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데
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그냥 저 들어가는 모습 끝. 야. 그래서 친아버님 아시죠?